자, 20년 6월 봅시다. 18번부터. 자, 미스터 스탠턴 씨에게 우리는 하고 요게 지금 전면구가 삽입됐어요. 우리는 동사로 가시면 돼요. Future Music School에서 우리는 have been providing 현재 완료 플러스 비동사 ing 진행형. 해석은 뭐가 되죠? 원머 해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는 중이다. 무엇을? 우리는 제공해 오고 있는 중인데, 음악 교육을 누구에게? 탤런트라는 단어가 명사로 재능, 동사로는 재능을 부여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할때 재능을 이제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PP를 항상 써요.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요 10년 동안에다 밑줄 긋고 선의 개념이라고 쓰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사도 반드시 요 선의 개념인 현재 완료가 똑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위에처럼 제공하는 중이다는 좀 이상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표시가 똑같이 이어져야 된다. 자, 우리는 홀드라는 단어 뒤에 행사 같은 게 오면 홀드는 개최하다는 뜻이에요. 자, 홀드에 땡땡하고 동의어 쓰자. 놀랍게도 요 단어 있죠. throw, 던지다. 요 단어를 써도 여기 개최하다가 돼요. 학교에서 요 단어로 바꿔도 맞다. 우리는 개최하는데요. 언니오 뜻이 뭐지? 정빈아. 매년, 오케이. 해마다에 매년 페스티벌 개최하는데요. 주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공유할 기회, 그들의 음악을 공동체와 말이지요. 자, 뭐뭐 하기 위해, 지우야, 동의어 뭐가 있지? 뭐뭐 하기 위해, 투부정사 써서 할수 있는 건? 모르면 모른다 해도 돼. 몰라. 정민이 뭐가 있지? 뭐뭐 하기 위해. 야! 왜 몰라? 알잖아. 진짜로? In order to. 하도 안 해서 까먹었어? 하나 더 뭐가 있지, 정민아? So as to. 지금 강조하는 것들은,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두개 써라라고 제가 문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강조하는 것들을 주로 다 시험에 냅니다. 요 파란색 어법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정민아, 요건 어떤 어법이야? Invite always은 틀렸대. 뭐지, 이거? 이왜왜 틀렸지 이거? 후치수식? 어서 들은 거 있었고. 아니에요. 지우, 왜 틀릴까 이거? 아니 모르니? 여러분 중딩 때 배웠는데 always가 뭐야? 항상 빈도수를 나타내는 빈도부사. 빈도부사 위치 기억납니까? 비동사 조동사 빈도부사 위치 비동사나 조동사가 온다면 그놈의 뒤에 오고 지금처럼 일반 동사가 온다면 일반 동사에 앞에 위치해야 돼요. 일반 동사기 때문에 빈도부사가 앞으로 가는 어순이 맞다. 위에 거 틀렸다. 빈도부사 어순이에요. 그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법엔 등장하는데 실제 원어민들은 빈도부사 위치 별 신경 안 쓰긴 해요. 우리 이제 어법으로는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자.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초대해요. 유명한 음악가를. 정비당, 요거 ing 왜 틀려? 어? invite. 그치. 앞에, 자, 기억납니까? 영어 문장이, 어쨌든 문장엔 동사, 문장에 동사 무조건 하나. 동사가 나왔다. 그 뒤에 perform. 연주하다, 공연하다라는 동사가 또 나올 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to를 많이 붙인다. 아, 동사 반복 피하기 위해서. ing나 동사 원형은 특이한 동사들이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to를 쓴다. 초대해요. 유명한 음악가를 공연하도록 오프닝 행사에서 말이죠. 당신의 reputation 뜻이 뭐지, 정민아? 추천? recommendation. reputation. 야, 너안본 사이에 바보가 됐니? 정빈아. 너 총명한 아이 아니었니? 뭐지? 지우 아니? reputation? 몰라요? 여러분, 이거 쉬운 단어예요. 명성, 평판. 동의어 적으세요. fame. 자, 동의어를 정리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 자리에 욕으로 바꿔도 맞다라는 거, fame. 자, 세계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당신의 평판은, 그 다음 단어 잘 보셔야 돼. precede의 pre가 before죠. 이런 뜻이에요. 뭐뭐보다 앞에 오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좀 외워야 되는데, 다시. 월드 클래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당신의 평판이 당신보다 앞에 온다는 얘기는 바로 뭐다? 명성이 자자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신의 명성이, 당신 하면 명성이 바로 먼저 오지요. 명성이 자자하다는 표현이에요. 단어 외워두시고. precede란 동사가 들어가는 거, 제가 요거 P만 딱 주고 빈칸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precede란 단어가 와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어법 하나 추가하자. yourself를 쓰고 틀렸다고 하세요. 당신 자신 틀렸다.
셀프를 붙이는 경우는 동사를 하는 놈과 당하는 놈이 똑같을 때예요. 요 precede를 하는 놈 누구다? 유가 아니라 당신의 명성이죠. 당하는 건 너잖아. 똑같지 않죠? 이때는 셀프를 붙이면 안 돼요. 완벽히 동일할 때 셀프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학생들은 간주하는데요. 생각하는데 당신을 음악가로. 어떤 음악가? 자, 현재 관련에 영향을 미쳐온 음악가요. 어디에? 그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쳐온 그런 음악가로 학생들이 생각합니다. 자, influence 뒤에 일단은 동의어를 들어보시면 influence 동의어 어디에 영향 미치다? affect라고 쓰시고 그러니까 PP니까 affected 쓰면 되겠죠? 어법상 중요한 건 이 affected도 그렇고 influence도 그렇고 뒤에 전치사 오늘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요거 자체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다. 전치사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That's why, that's because 저번에 했는데 정비 다 기억나니? 자, 차이가 뭐였지? That's because의 해석을 불러줘 볼래?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어울릴까? 원인이라는 단어를 넣어볼까? 뭔가 기억은 하고 있어. 원인은 주어가 동사 해서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That's because 뒤엔 원인이 이제 묘사된다. 그럼 반면에 정민아, That's why 뒤에는 뭐지? 그렇지. 그래서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얘기야. 이 앞에까지 무슨 얘기였죠? 너 되게 유명해. 학생들이 너 되게 좋아해. 그랬단 말이야. 그 결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결과 우리는 원합니다. 자, 지우의 want 뒤엔 동사가 뭐만 가능하지? 투부정사. 오케이. 자, ask도 요 투부정사 ask만 뚝 뛰면 얘도 동사죠. 그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to perform이 돼야 돼요. ask가 동사기 때문에. 우리는 원해요. 요청하기를 당신이 공연을 달라고. 바로 페스티벌의 오프닝 공연을 말이죠. 현관편에 놨죠. 요지기도 하면서 제가 어법으로 서술용으로 만들어낼 문제예요. 그 다음 뒤에 투부정사 진주어가 있으니까 앞에 가주어 it. 가주어 자리에는 that 이런 거 안 돼요. it만 쓰셔야 되고 해석은 안 하고요. would be an honor. honor 뜻이 뭐지? 정민아? honor? 어? 뭐? 뭐라고? 아, 그건 donor. 그 donor, donor. donate의 명사, 사람. honor 뭐예요? 뭐지? 지구야? honor, 영예로움, 명예, 이런 뜻이에요. honor, 그러니까 영광, 이런 뜻이에요. 영광일 겁니다. 자, 그 다음, 투부정사 진주 앞에 정빈아. 근데, 의, s라고 써놨는데, 이거 뭐야? 음상주어. 왜? 이게 어떤 뜻이지? 어떤 의미지, 이게? 어떤 기능이 있지? 투부정사에 대한 행위자가 돼요. 투부정사 얘가 있다는 표시예요. 그 표시가 뭐다? 전치사 for를 일단 씁니다. for를 쓰고 of는 지우에 안 되는데 왜? of는 왜 안 될까? 그 of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있을 때만 된다. kind 이런 것들. 그래서 안 되고요. 해석은 항상 뭐뭐 이가를 붙이면 돼요. 뭐뭐 이가 이렇게. 자, 다시 영광일 거예요. 그들 누구다? 학생들이 보는 거 이렇게 돼요. 뭐 원오브는 뒤에 복수명사가 당연히 온다.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을 한 명이 하고 보세요. 워치에 제가 지금 지각 동사를 써놨죠. 지각 동사는 정민아 어떤 특징이 있지? 뒤에 동사 원형과 또 동사 원형과 또 되는 동사 형태 뭐가 있어? 안 되는 동사 형태 뭐가 있어? 투부정사 절대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저번에 설명했는데 투부정사 왜 안 쓰면 안 되나? 동사 반복되잖아. 투부정사 써야 되지 않아? 동사 나왔으니까. 왜 안 돼 투부정사? 지구야 왜 안 돼? 왜 안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없나? 투부정사는 여러분 시제상으로 뭐라고 이건? 미래. 투부정사 미래예요. 우리나라 말로 리을 받침이 들어가요. 근데 봐봐, 나는 봤다. 정빈이가 집에 갈 것을. 미래가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그래서 지각동사 듣는 것도 봐. 나는 들었다. 지우가 소리칠 것을. 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 보다 듣다 냄새 맡다 맛보다는 지각동사는 미래가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뭐는 어울려? 동사원형. 동사원형 왜냐면 동시성을 나타내거든. 지금 당장을. 그래서 어울리고 또 되는 게 뭐라고? ing 분사. ing는 어떤 걸 나타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나타내요. 그래서 두 개가 어울리는 거예요. 투부정사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동사의 성질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절대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영광일 거예요. 학생들이 보는 거.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스트 중에 한 명이
이건 역대요. 역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쇼에서 연주하는 것을 보는 거 말이죠. 그래서 얘 되고 위에 이꼴에다가 뭐도 적을까요? 학교에서 플레잉이라 바꿔도 맞죠. 두 개 다 되기 때문에 투 플레이는 당연히 안 되고 정빈아 내가 여기서 추가로 물어볼게. 학교에 이렇게 놨다 치자. For day 안 돼? For them 말고 의미상적으로 for 썼잖아. For day 안 돼? 의미상 주어니까 주격 쓰면 되잖아. 왜? 아 의미상 주어니까 주격 쓰면 되지. 그냥 안 돼. 그게 싫어 그냥 얘가. 안 되는 거 맞아요. 왜 안 되냐 보세요.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 뒤에 예, 대명사지만 이제 명사죠 그죠?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있죠 그죠?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전치사의 예 명칭이 목적어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 항상 와야 돼요. 대명사가 온다면. 이해되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전치사 관계대명사 같은 거 정빈아 for who 될까 안 될까? who는 주격 목적격 다 되긴 하지. 근데 여기서 안 되지. 뭐 때문에? 그렇지. 뭐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뭐 때문에? 전치사 for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다. 전치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알고 계셔야 돼. 이거 하나하나 다 암기하기 시작하면 어법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원리만 몇 개 파악하면 어법 유형이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슨 앞에 연주하는 거. 그 유명한 사람이 연주하는 건 would make 만들 건데 페스티벌을 좀 더. 자, 요거 두 개 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make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지후야,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영어로 어떻게 해? You make me happy. 해필리 아닌가? 행복하게니까? 해필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는? make란 뜻이 어떤 뜻이 있다? 목적어를 요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되죠. 그죠?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 페스티벌을 어떻게 만들 거다? 요런 상태로 만들 거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 둘 다 마찬가지. 자, colorful이라는 단어는 다채로운 정도로 보면 되고 뭐 various의 정도 의미로 보면 되고 splendid 뜻이 뭐지? 정민아 splendid 뭐니 이거? splendid 대단히 멋진 우리가 아는 wonderful 있죠? 그 의미로 보시면 돼요. 둘 다 형용사가 돼야 된다. 마지막 요거 중요하죠? look forward to 요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가 반드시 동명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뜻은 뭐지 정민아? look forward to 너무나 기대하다는 뜻이에요. 우린 너무나 기대하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receiving 받는 것을 너무 기대합니다. 정빈아 요거 틀린 건 알겠지 그지? 전치사 뒤에 원래 누구 자리? 전치사 뒤에 원래 누구 자리? 명사 자리. 근데 동사가 오니까 뭐로 바꿔줘야 돼요? 동명사로 바꿔줘야지 그지? 명사 자리니까. 근데 이건 왜 맞는데 이건 일단 reception이라는 단어 뜻이 뭘까요? 이거의 명사예요. receive는 뭐다? 받다. 그럼 reception은 뭐예요 그러면? 명사가 뭘까? 뜻이 받음 이상하잖아 그지? 뭐 그것도 되겠지? 뭐가 돼 이게? 그래서 접수 환영 뭐 이런 식의 뜻이 돼요. receive의 명사가 돼서 요거 왜 안 돼? 어? 동사 뜻이 없어서 그러면 왜 그러면 명사는 왜 안 되는데 이거? 여기 전치사니까 명사 되지 않아? to 전치사니까 명사가 되지. 전치사 이제 누구 자리라고 그러죠 지금 네가? 명사 자리를 했잖아 그지? 그럼 이게 답 아니야? 전치사 이제 명사 올 수 있잖아. 왜 그러니까 왜? 그렇지. 이 뒤에 명사의 역할이 뭔데? 목적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여러분? 그죠? 만약에 여기 없어요. 여기 없을 때는 답이 뭐가 될까? 없을 땐 답이 뭐가 될까? 리셉션이 우선이에요. 명사 우선. 이거 토익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목적어 없을 때 명사 우선. 목적어 을늘이 존재하면 답은 동명사. 왜? 정빈아, 동명사 뭐기 때문에? 동사야, 명사야? 동사다. 그죠? 기억나죠? 동명사는 동사입니다. 어휴, 그래도 좀 기억하고 있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번호는 다 체크해서 한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20번. 야, 그래도 저번 내신 대비보다 저번 내신 대비는 생각해보면은 내가 내신 대비 첫 주부터 못하고
둘째 주부터 여기 이 학원에 왔거든. 둘째 주부터. 이번도 똑같네? 첫째 주엔 또 못했네? 둘째 주부터 하네? 근데 그래도 저번보다 좀 수월하게 진도를 뺄것 같아. 뭐 저번에도 뭐 진도가 늦은 건 아니었는데, 저번보다 더 좀 수월하게 진도 빼서, 인덕고가 한번 시험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항상 그걸 우리는 이번에 쉽게 나올 거야 이러면 안 돼. 언제든 어렵게 낼 수 있다 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빡세게 합시다. 모의고사 제 문제 진짜 빡세게 만들어 볼게요. 진짜 빡세게.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이거를 유쌤이 만들어준 모의고사 시험 보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 쉽다. 뭐 이러면 성공 아닌가? 그치? 여러분 시험지 내가 맨날 보거든. 그거 토대로 그거보다 어렵게 만들어 볼게 내가. 이 테스트를. 알독보다 어렵게. 만들어 볼게. 다음 주부터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줄게. 그걸 테스트로 계속 돌리자고.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봤던 기말고사보다 우리가 어렵게 공부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떤 시험이든 다 잘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빡세게 좀 해보자. 그렇게. 교과서는 원장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모의고사 담당해서 모의고사를 빡세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근데 인덕고 시험지 딱 그거 정빈이 들고 온 거 본 순간, 와 그래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어. 더 존나 빡세게 해보자.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그 마약 그거 있잖아. 투 해브 PP 쓰는 거. 아 그거 내가 다른 클래스에서 수업을 했거든. 육과 나랑 안 했지. 육과 수업은 나랑 진도 안 나갔지 그때 교과서. 아, 그, 저거 뭐야? 저거, 싱크홀. 고가였나, 그게? 육과 맞잖아. 그지? 그 싱크홀 나랑 진도 안 나갔지. 근데 다른 클래스에서 그 설명했거든. 트웨브 PP 그거 해갖고 하는 거. 근데 설명해서 뭐라 그랬냐면,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진짜 작정하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시험은 안 낸다. 근데 아라는 도라 이러면 설명을 했어. 근데 그게 너네 시험 나왔잖아. 근데 그게, 아직까지 너무 안타까워. 그거를 내가 한 번이라도 언급했으면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주어 이거 땡겨주고 그냥 시제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 투에버 PP, 뒤에 헤드 PP 붙이고. 그게 내가 그 시험지 보는 순간 아직까지 안타까워. 그거를 내가 언급을 한번 그래도 교과서 한번 돌릴 걸 같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거짓말 같겠지만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 시험지 보고 나 그날 잠을 못 잤어. 씨비 내가 한 번만 언급했으면 맞출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 점수는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운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오케이.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는 진짜 하나하나 다 하자. 무조건. 다. 방심하지 말고 다 문제로 준비하자 그냥. 문제 막 완전 변형해갖고 다 준비하자. 칼을 갈아서 칼을 완전히 칼을 갈고 이제 그래 평상시에 뭐 좀 시키고 했는데 지우는 안 보여. 너도 내가 수업 잠깐 들어갔다 나와.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 신입이 아닐 때 그렇게 해본 적 없어갖고. 근데 존나 막 바빠 보이지 않지 막 평상시 막 수업할 때 혼자 막 바빠갖고 니들은 별 생각 없는데 나 혼자 이만큼 준비해갖고 막 하려고 막 한데 수업 끝나 있고 막 뭐 나 환장한 줄 알았어 진짜. 내 신대면 좀 낫네 그래도 이 통으로 하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인덕고는 항상 강사들 사이에서 만만한 학교 뭐 이렇게 좀 서술형 암기하고 그러면 점수 좀 나오고 항상 이랬거든. 완전히 저번에 다들 허리 찔린 거야.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반성을 했어요 강사로서. 야 절대 어느 학교든 방심하면 안 된다. 어느 학교든 난이도를 떠나서 무조건 빡세게 준비해야 돼. 그 각오를 다지게 됐어. 빡세게 해보자. 빡세게. 너 교과서 뭐지? 시사한 영어 2니? 아, 내가 안 하네, 이번에. 자, 보자. 우리 모두는 헵셋 설정이 왔는데 패턴들을 살면서 말이죠. 여기서 패턴은 나쁜 의미로 쓰인 거예요. 좀 안주하는 거, 안심하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란 뜻으로 쓴 거예요. 자, 우리는 like 뒤에는 자, 여러분 써봅시다. 제가 to label 이라 썼는데 equal 해놨어요. 뭘 써도 돼요? 뭘 써도 돼요? ing도 괜찮죠. labeling이라고 like 뒤엔 둘 다 됩니다. 자 이름 짓는 걸 좋아하는데 누가 요 보세요. 요럴 때 이제 셀프는 셀프도 붙인다고. 우리 똑같죠? 어스 틀려요. 이름 짓기 좋아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뭐로? 이거나 저거로
그러니까 패턴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익숙하고 편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의 의견과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하던 대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방금 내 얘기지. 인도권은 뭐 무난한 시험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준비하면 돼 라고 패턴화 시켰다는 거야. 내가 평상시에. 자, 우리 모두는 좋았는데 또 적을까? To read 말고 what 돼요? Like 뒤에는 동명사도 된다. 읽는 것을 좋아해요. 특정한 뉴스페이퍼라는 얘기는 익숙한 거라는 얘기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자, 똑같은 종류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보던 것만 본다. 자, 세 번째 to 부정사 연결된 거예요. 가는 거 좋아하는데 똑같은 종류의 샵을 매번 말이죠. 먹는 거 좋아해 똑같은 음식. 자, suit 동사로 뭐죠? suit 동사 뜻 명사 뜻 다 대봐 정빈아. 야, 근데 시험 한번 하고 나니까 좀 편하다 내가. 이제 막 이름 부르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지? 솔직히 저번 기말 때쯤 약간 내가 약간 너네 눈치 봤거든. 처음 보는데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았어? 티가 났어? 처음 보는데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싫어할까봐 니네가 나 싫어한다면 나는 잘리거든 학원에. 그래서 눈치 번호로 못 물어봤는데 이제 막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동사로 뭐지? 어울리다도 뭐 괜찮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뭐에 딱 맞다. 뭐 어울리다 괜찮아요. 우리에게 딱 맞는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명사로 뭐가 있죠? 수트. 야, 수트 간지. 뭐야 그 수트가? 정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거. 정장. 자, 우리가 딱 맞는 종류의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입는데 똑같은 종류의 옷을 입지요. 자, same이라는 단어 위에 제가 동의어하고 I라고 적어서 동일한 똑같은 종류가 뭐가 있지? 동의어? 동일한 같은 뭐가 있죠? I로 시작하는 거? 지우 뭐가 있지? 모르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해봐봐.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단어요. identically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어휘를 자꾸 우리가 확장시킵시다. 내신 대비의 지문을 빌어서. 자, 그 다음. 자, 이러한 모든 것은 괜찮지요 하고, 자, 모의고사의 지문의 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벗이 나와서 역접이 나왔다. 정비다. 역접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 글쓴이? 그죠. 요지가. 반전이라면서 요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요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cut off는 차단시키다요. 우리가 우리 ourselves고 우리 스스로를 차단시킨다면 모든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차단시킨다면 그게 무슨 얘기야? 하는 것만 매번 한다면 이런 얘기야. 여기에 will cut이 틀린 이유. 지우야. 차단 지금 시켜서 안 시켜서? 아직 안 시켰지? 앞으로 너가 차단시키면 이런 얘기잖아. 조동사 will을 써야 되지 않나? 왜 안 돼? 어? if 그렇지. if가 정빈아. 왜 안 되지? if가 있으면 요거 왜 안 되지? 그렇지. 이미 미래의 뜻이 들어가 있다. 뭐 한다면 when도 어때? when? 뭐뭐 할 때 미래가 들어가 있죠? after 어떻습니까? 주어가 동사? 한 뒤. before. 한 후에. until. 할 때까지.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 이 청유사가 들어가면 뭐다? 미래 표현 동시에 쓰지 않는다. 자, 차단시킨다면 우리는 되는데, 자 보세요. bore가 동사로 지루하게 만들다. 감정동사 ing 뭐라고? 지루함을? 반대. ing는 지루함을 일으키는, 느끼게 하는 능동이니까. ed는 뭐다? 지루함을 느끼는 이에요. 봐봐. 똑같은 것만 하면 우리는 얘가 말하는 건 내가 지루함을 느낀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면 이거 안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느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루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지루함을 일으키는 안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ing가 더 적절해요. 내가 지루함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걸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지루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야. 단점이 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지루함을 일으키게 되고, 자, 요거 become 자체만 따지면 되다라고 해석되죠. 기억납니까? 몇 형식 동사? 되다? 다 까먹었나? 몇 형식 동사 이거? 3형식? 야, 너 진짜 정말 까먹었구나. 자,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 과거로 쓸게. I became happy와 happily가 있어요. 자, 답은 뭐가 돼?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 해석으로는 뭐가 답이야? happily가 답인 것 같은데. 근데 절대 아니에요. 뭐가 답이 돼야 돼? 요게. 왜? 자, 가려볼게. 나는 되었다. 이러고 해석 끝내면, 이러고 끝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불안전한지, 그지? 뭐가 필요해?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지? 그러면, 여기 뒤에 오는 요 놈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야? 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죠? 그죠? 뒤에 오는 요 놈은, 요 놈이
되었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뒤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어는 품사가 항상 뭐예요? 항상 명사입니다.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죠. 두 개 중에 명사를 수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형용사다, 형용사. 그래서 요 되다라고 해석되는 요 놈은 뒤에 뭐가 올 수 없다? 부사가 올 수가 없어요. 누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근데 이게 봐봐. 주어, 동사. 이게 뭐야 그러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보어죠. 몇 형식이야? 이 형식. 이걸 이 형식 동사로 하는 거라고. 되다라고 해석되는 거. 자, 그래서 뒤에 rigid, 완고한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부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요거. 그리고 hard, 딱딱한, harden, 딱딱하게 만들다는 동사예요. 기억나나? 이에는 뜻이 뭐가 된다고? make라는 뜻이 돼요. 만들다는 뜻이 돼요. 우리가 경직되게 되고 딱딱해지는 거잖아. 뭘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걸 진짜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앞에, 아마도 여기서 뭔가 어법 낸다면, 뒤에 거 요걸 아마 ing로 바꿀 거라고. 앞에 뭐가 있으니까? ing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로 무조건 맞춰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근데 분사는요,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어와 요 단어 자체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얘가 ing 된 건 우리가 지루함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완고해지게 된다? 우리가 뭐 된다는 얘기야? 누구를 경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직된다 이런 얘기야. 하던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pp로 가주셔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병렬 구조로 ing, pp 다 맞추면 안 돼요. 단어와 동사 자체의 의미를 보고 관계를 따져야 된다. 자, 그리고 thus가 뭐였죠? thus. 그러므로, 따라서. 자, 그러므로, 따라서 we become이 생략됐어요. 자, likely 뒤에는 to 부정사만 쓴다. likely가 뜻이 뭐라고? 정빈아? 가장 정확한 뜻? 가능성이 있는 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능성이라는 건 미래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to 부정사가 돼야 돼요. 자, 그에 따라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데 get, 요것도 become과 똑같은 되다라는 뜻으로 이 형식 동사로 써요. 그 뒤에 knock이라는 단어가, knock이 뭐죠? knock? 두드리는 거, 노크하다. KO가 뭐의 줄임말이야? KO가 뭐야 이게? 권투에서 KO. 뭐 된 거야? 상대방이. 쓰러진 거죠? knock out의 줄임말이에요. 때려서 기절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knock out이에요. 그러니까 knock이 그런 뜻이다고. 툭 쳐서 개를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지치게 만들다의 pp가 돼서 지치게 된 이렇게 pp가 돼요. ing가 아니라. 다시 그에 따라 우리는 지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약간 지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have to see. 자, have to가 들어가서 지문의 요지입니다. 요건 영작이 가능해야 되고요. 자, C, A, S, B에 C는 여기서 그냥 보다가 아니라 뭐예요? 간주하다, 여기다고 동의어가 몇 개 있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regard, consider는 아주 쉬운 단어고 좀 어려운 단어들 있죠. 간주하다. 정빈아 아는 거 뭐가 있니? 간주하다 여기다. view, 오케이. 또 있다니. 또 있어. 요거 주의하셔야 돼. think of 있죠? 요게 간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를 만한 게 look upon 이란 게 있어요. upon은 on이랑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간주하다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자, 당신은 삶을 뭐로? 일련의 모험들로 간주해야만 됩니다. 너 안주하지 말아라. 자, 이치는 뒤에 단수가 오죠? 밑에 안 되고요. 각각의 모험은 기회인데요. 자, 1, 2, 3, 4, 5번을 할 기회다. 이렇게 돼요. 기회가 다섯 개나 된다. 첫 번째, 재미있어질 기회고. 두 번째, 자, 무언가를 학습할 기회고. 세상을 explore. 뜻이 뭐지? explore. 탐험하다. explode는 뭐예요? 안 되죠? 그냥 뭐다? 폭발하다. 말이 안 되지. 자, 그 다음. 당신의 친구의 서클이라는 얘기는 뭐 그냥 그룹 정도로 보시면 돼요. 친구 범위, 친구 집단. 당신의 친구들 집단을 expand는 뭐죠, 여러분? expand 확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요 단어를 추가로 써볼까? 자, 어휘 빡세게 외우자. expand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단어 같은 건 다 문제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expand 안 되는 이유 뜻이 뭐다? 얘는 확장, 확대가 절대 아니고요. 얘는, 자, 외우기 쉬워. 여러분, 이게 뭐죠? spend가 뭐죠? 소비하다, 그죠? 같은 단어예요. 소비하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spend가 들어가서. expand. 당신의 친구를, 이상하죠, 그죠? 당신의 친구를 확장할 기회고요. 그리고 경험도 확장할 기회고. 마지막으로, broad, 뜻이 뭐지? broad,
넓은이에요. 뒤에 en이 붙었네. en은 아까 뭐라고? make라는 뜻이 된다. 넓히다라는 뜻이에요. 넓힐 기회인데 당신의 horizon이라는 건 수평선, 지평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야라는 뜻도 돼요. 당신의 시야를 넓힐 기회입니다. 자, 그 다음 shutdown이 닫다죠. 그 멈추다도 있어요. 모험을 멈추는 것은 의미하는데요. exactly 뜻이 뭐죠? 정빈아? 정확히. 자, 앞에 정빈아 이거 왜 틀려? exact 왜 틀려? 앞에 있는 뭐지?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자리다. 정확히 의미하는데 that 이하를. 자, 이거 지우야 요 that은 정체가 뭘까? 요 that 문법적으로 정빈아 이 that은 뭘까? 일단 둘 중 하나겠지. 첫 번째 관계 대명사 되시던가 아니면 접속사 되시던가. 그죠? 그치? 자, 관계 대명사 되시라고 쳐보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 되시려면 얘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선행사 있어 없어? 없죠. 그죠? 명사 없고. 그러면 또 뒷문장의 동시에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죠. 뒷문장 볼까? 너는 여기 PP죠. 이게 지금 아까 멈추다야. 너는 멈춰진다 이런 얘기야. 네가 차단되어 버린다. 주어 동사로 빠진 게 아무것도 없죠. 완전한 문장이네. 관계 대명사는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얘는 뭐로 볼 수 있어? 접속사 대수로 볼 수가 있네. 접속사 대수로 제대로 쓰여야 돼. 이렇게 돼요. what이 왜 안 되냐? 이 자리에 what으로 냈을 때 틀렸다는 거. what은 지우야 플러스면 뭐야? 요 what은 뭐지? 관계사 까먹었니? 까먹었니? 자, 지우야 관계 대명사 뒤에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어떤 게 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 뭔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관계 대명사 와서 뭐의 줄임말? 정빈아? 어? something 위치, something, the thing, 그지? the thing 위치의 줄임말이야. 그죠?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다? 선행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관계 대명사야. 해석은 뭐뭐한 것 이렇게 하고. 자, 위치가 들어갔네. 그럼 요 뒷문장은 무슨 문장일까? 당연히 무슨 문장일까? 위치는 관계 대명사니까 뒷문장 무슨 문장일까? 불완전한 문장. 지우야 쌤이 너네 단톡방 만들 거거든? 거기에 쌤이 관계사를 올릴게. 최근에 찍은 거 그거 한번 봐. 그렇지? 다음 시간 되기 전까지 주말 동안에 관계사를 좀 봐. 오늘 내가 프린트 해줄게. 그 인강에 나온 프린트 해줄 테니까 그 프린트 보면서 필기를 걷다 해. 그래서 쌤한테 필기했던 인증샷을 보내줘. 관계사 한번 받고 보고 나면 이 관계사는 다 이해가 돼. 별거 아니거든. 정빈이는 볼 필요 있나 없나? 관계사 볼 필요는 없어? 다 기억나? 오케이 알았어요. 필요하면 보고. 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근데 왓슨 지금 뒤에 봤더니 안 되는 이유 뭐다? 뒤에 해석해봤잖아. 너는 차단돼. 그죠? 너는 멈춰져. 빠진 게 없죠?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라 접속사가 맞다 이렇게 돼요. 왓은 쓰일 근거가 없다. 자, 그 다음 갑시다. 할 수 있겠지? 가자. 잠깐만, 내가 듣기로 이번 주에 뭐 시간표가 중등이랑 맞물려서 45분부터 뭐 테스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해 볼게. 잠깐만.
자, 볼게요. 중딩들 나가도 좀 시끄럽지? 뭐, 너별 이러나 저러나 다 상관없구나? 성격 좋아. 자, 보자. 첫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네요. 뭔가 좀 복잡해요. 자, 요게 중요해요. 뭐뭐에 걸쳐서. 몇 세기에 걸쳐서. 또 적을까? 그몇 세기 전부터 지금까지란 얘기죠. 또 적으세요. 선의 개념이라고. 적으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동사로 가줘야지. 동사, 그지? 뭐다 현재 완료가 나왔다는 거또 확인을 해야 된다. 선은 선끼리 맞춰줘야 돼요. 영어는 시제를 반드시 맞춰주게 돼 있어요. 엄격하게. 자, 지난 몇 세기, 몇백 년을 걸쳐서 다양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이 하고, 자, 콤마, 콤마 동그라미 쳐볼까? 이걸 우리가 삽입이라고 하죠. 자, 어법 풀 때는 여기 이제 여기 부분을 물어볼 때 삽입은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빼시는 거예요. 없는 거다. 하고 주어 두개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동사 자리다. having 이런 거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형태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처럼 그럼 a stroke 봐봐. 요게 strike이란 게 뭣뭣을 때리다는 뜻도 있고 마주치기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마주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볼까? a stroke에다가 얘는 지금 마주친다라는 얘기로 점의 개념이에요. 딱 집어준 점의 개념이에요. 이어진 선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있는 선의 표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 완료 시제가 나왔을 때 선이냐 점이냐를 잘 따지셔야 돼. 국어는 완료 시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앞에 있는 다양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이 뒤에 by 뭐가 있죠? 요거에 의해 마주 되어져 왔다가 맞기 때문에 have been이라는 비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죠. 수동태로. 마주 되어져 왔는데 뭐에 의해? 연극이에요. 연극적인 퀄리티가 품질 말고 속성, 특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회적 삶의 연극적 속성에 마주되어져 왔습니다. 말을 어렵게 썼는데 이런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 작가든 사상가든 뭐다? 인생은 곧 연극이더라. 이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어렵게 쓴 거예요. 그 밑에 다그 얘기입니다. 인생은 일종의 연극 무대와 똑같더라.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뭐야? 나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배우고 여러분들은 학생 역할을 하는 배우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은 연극의 일종이다. 속성이란 단어 동의어 적어보자. 자, 단어 좀 빡세게 정리하자. 퀄리티 있고 또 뭐가 있지? 속성, 특성 아는 거 대볼까? 정민아? 있을 리가 없죠. A로 시작하는 거. 모르나? 적으세요. 요 단어로 바꿔도 맞아요. Attribute 이란 단어 있죠? Attribute. 단수를 써도 돼. 동사로는 탓으로 돌리다고요. 명사로는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잠깐만. 다 했어? 시험 봤어? 어디가? 왜? 왜? 집 가서 외워서 찍어서 쌤한테 보내줘, 인증샷. 꼭 보내야 돼. 왜냐면 내가 어머니께 보내드릴 거거든. 오늘 내로 보내. 미안. 자, 그 다음 봅시다. 최상급이죠? 가장 유명한 quote이란 게 인용하다. 명사로 인용구 이렇게 돼요. express 표현하다죠? 뒤에 얘가 동사예요. 얘는 분사가 돼서 이것을, this는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거. 이 내용을 표현하는 인용구 이렇게 돼요. 그래서 ing로 가줘야 돼. 표현하는 인용구는. 그리고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되면 안 돼요. 분사가 돼야 돼.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가 나오는데, 셰익스피어, 사람 이름을 대문자로 쓰면 이 사람의 뭐 작품도 되고 이 사람 자체도 돼요. 셰익스피어의 말로부터 나옵니다. 땡땡이, 자, 요거 지우야. 땡땡이 어떤 역할이라고? 땡땡? 요거 어떤 얘기라고? 영어 지문에서? 요거는 이꼴입니다. 즉, 같다는 얘기예요. 보충 설명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한말 뭐냐? 즉, 모든 세상은 is의 줄임말이요. 무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성과 여성은 오직 배우에 불과하지요. 인생은 연극이다. 남성과 여성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exit, 나가는 거야. 퇴장과 그들의 입장을 갖고 있고요. 자, 그가 살던 시대에 한 남자는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선생님도 됐다가 옛날에 누구의 남친도 됐다가 뭐 남편도 됐다가 애 아빠도 됐다가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 그 다음도 좀 외우셔야 될좀 빡센 문장이에요. 만약에 연극과 배우들이 자, 전통적으로 부사가 뒤에 PP를 꾸며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 수식 받아야 돼요. represent가 대표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나타내다, 표현하다, 설명하다라는 다양한 뜻이 다 돼요. PP가 맞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연극과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표현된다면, 뭐, 마스크의 이미지에 의해 표현된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걸로 뭔가 비유를 하면, 그 다음 주어,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은 imply라는 단어가 뭐죠? imply. 정민아? imply 뜻이 뭐지? 내포하다, 암시하다, 넌지시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은 대디아라고 넌지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자, 그 다음 중요한 문장 지우야. 요 대은 뭘까? 뒤에 보지 말고 일단 정황상 뭘까 이 대은?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접속사. 왜 앞에 뭐가 없다? 선행사가 없다. 그 접속사라고 보고 뒷문장 어떨 것이다? 접속사 대띠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에요. 확인해보자. 왓은 왜 틀릴까? 뒷문장이 어떨 거니까? 완전할 거니까, 그지? 왓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그지? 이제 뒷문장 완전할 거예요. 봅시다. 자, 대디아를 나타내는데, 그 다음 오래 동그라미 치고,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적으세요. 오를 무조건 복수로 보면 안 돼요. 오른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주어는 누구냐? 오브디의 명사, 어스. 복수기 때문에 아가 돼요. 자, 우리들 모두가 are constantly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넌지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배우고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생활한다. 자, 그 다음 몇몇 사람은 더 나은 배우들인데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지요. 여기에 자, 끝이 틀린 이유 정빈아. 끝? 왜 틀려? 좋은 배우들이다 또 되지 않아? 어? 왜? 왜? 그렇지. 뒤에 자, 비교급과 되는 세트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뒤에 게 사실 더 어렵죠. 뒤에 걸 as로 썼을 때 틀렸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요 better가 뭐다? good의 비교급이에요. 일반적인 ER 형태가 아니라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뒤에 as가 될 게 아니라 이 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뭐로 바꿔줘야 돼? than으로 바꿔줘야 된다. 앞에 better가 비교급이기 때문에 the others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총 50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범위가 나와야 돼요. 안 되고. 자, evil. 나쁜 유형이 있는데, 바로 요, 오셀로의 연극에서 뭐 악역이 있나 봐. 얘와 같은 나쁜 타입들은 하고 주어 복수죠. are able to 할 수 있는데, conceal 뜻이 뭐죠? 정민아? conceal 뜻이 뭐지? 숨기다. 자, 동의어가 있어요. 위에 나왔던 어떤 단어를 여기 쓰면 동의어가 돼요? 바로 mask라는 단어가 숨기다, 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같이 알아두시고. 숨기는데요. 그들의, 자, 그 다음, hostile 이라는 단어와 hospitable 요것도 알아둡시다. 자, 문제를 만들어 놓을게요. hostile 뜻이 뭐지? 적대적인, 나쁜 뜻이 뭐죠? 적대적인이라는 뜻이고. 밑에 지우의 hospitable 뜻이 뭔지 아니? hospital, 뭐야? hospital. 여기까지는? hospital. 어? hospital. hospital까지 뭐야? hospital. 뭐지? 병원. 병원은 환자를 뭐 해주는 곳이야? 받아주는 곳이죠. 그래서 좋은 뜻이에요. 뭐다? 환영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hospital.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선 쓸 수 없다. 자, 적대적인 intention, 의도를 감춥니다. 친근한 미소 뒤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쁜 놈들도 있고, 연극 무대 악역도 있고. 자, 다른 사람들은 여기 evil이라는 단어 있죠? 요거에 동의어도 써보자. evil, 악의, 악한, 나쁜이라는 단어죠?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요걸 적어볼게. vice라는 단어 모르죠? 요게 일단 명사예요. 악의, 나쁜 뜻. 이런 뜻이 있고, 요거의 형용사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 ous 붙이면 돼요. vicious. 이게 악한, 나쁜이라는 뜻이야. vicious라는 단어로 바꿔도 맞다. evil이라는 단어를. 그 지금 저번 기말고사보다 단어로 더 세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자, 다른 사람들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더욱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 외울 필요 없어. 허세를 가지고 얘네 마을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자신감 갖고 있는 사람은 종종 리더가 됩니다. 정민아, 이거 왜 안 돼? become open 왜 안 돼? 빈도보사. 일반 동사에 앞에 가야 된다. 오케이? 자, 사람들인데 대단한 연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better 비교급이에요. 더 잘 navigate 이라는 얘기는 navigation 알죠? 그게 뭐 하는 거야?
길 찾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헤쳐나가다, 길을 찾아나가다, 항해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더 잘 헤쳐나가요. 무엇을 우리의 complex, 복잡한 사회적 환경들을 그리고 get ahead, 앞서 나가게 됩니다. 복잡한이라는 단어 동의어 뭐가 있죠? C로 시작하는 거. 여기서 어법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지? C로 시작하는 거. 알 텐데 여러분. complicate. 기억납니까? 봐봐. 자, complicated가 있고 complicating이 있어요. 둘 중에 뭘 써야 될까? 복잡한. 뭘 써야 될까? 둘 중에 이 자리. 복잡한. ing일 것 같죠? 아니에요. 네, 틀립니다. 이걸 적어두세요. complicate이 복잡하게 만들다는 동사고요. 사전 찾아보시면 동사를 pp로 쓰면서 아예 형용사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ing 같지만 반드시 pp로 써서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complicated. 알겠나요? 항상 pp예요. 복잡한이라는 형용사는 complicated가 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테스트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수업 받을게요.